첫 번째로 가볼 곳은 6월에도 아름다운 장미를 맞이할 수 있는 추풍령역에 있는 급수탑 공원입니다. 우리가 아는 기존의 급수탑과는 다르게 네모나게 생긴 급수탑이 있는 공원인데요. 이 공원에서는 지금 6월인데도 아름다운 장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한 장미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. 5월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장미를 6월달에도 볼 수 있는 게 놓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장미 개화 상태는 조금 많이 떨어진 곳도 있었지만 어떤 장미들은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 공원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뒤에 있는 급수탑이 보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 장미와 어우러지는 급수탑이 약간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리고 또 역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차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장미와 기차가 어우러지는 풍경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곳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다 장미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지만 이 급수탑 공원에 방문하시면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색다른 배경과 어우러지는 이 공원을 영동에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급수탑 공원 말고 또 다른 장미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. 바로 노근리 평화공원입니다.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지만 이 평화공원 안에도 장미를 볼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. 이곳에서도 역시 활짝 핀 장미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 영동에 있는 장미들은 조금 늦게 피기 시작한 건지 6월에도 쌩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노근리 평화공원에 있는 장미는 급수탑 공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진 상태였습니다. 그래도 이 노근리 평화공원 장미들도 아마 다음 주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리고 이 평화공원 안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금계국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. 양옆에 펼쳐진 금계국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는데요. 이 장미를 보러 오셨다면 금계국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영동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노랑노랑한 금계국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영동에서 금계국을 가장 아름답게 볼 곳이 어딜까 해서 찾아가 봤는데 바로 자라벌이라는 곳입니다. 길게 이어진 도로의 양옆에 금계국이 가득 깔려있는 장소인데요. 뭐 딱히 여행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금계국을 가득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숨은 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금계국이 정말 빨리 졌더라고요. 그래서 더 노랑노랑한 길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. 드라이브 하기에는 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드라이브로 잠깐 금계국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연수원 앞에 있는 뚝방길에도 금계국이 가득 심어져 있는데요. 저는 주차하기에는 이 레인보우 연수원 앞쪽이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
하지만 앞선 자라아뻘보다는 조금은 짧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렇게 영동에서 금계국을 한번 가득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시원한 영동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월류봉입니다. 월류봉의 풍경은 정말 도착하자마자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? 할 정도로 감탄이 쏟아지는 풍경이었는데요. 이 뒤에 배경이 되는 산들과 그 위에 얹어있는 정자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. 또한 이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면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지금도 보는 게 너무 좋았지만 가을에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조금 더 시원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밑에 돌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돌다리를 건너보면서 시원함을 조금 더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이 더운 여름, 시원한 풍경을 영동에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 영동에서 느낄 시원한 여행지 포인트는 바로 옥계 폭포입니다. 차 대고 걸어가는 곳이 길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스럽지만 막상 도착하면 시원한 폭포를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.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엄청나게 웅장한 폭포를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비 온 뒤라면 정말 멋있는 광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확실히 폭포를 보고 나니까 더웠던 부분이 저는 해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함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옥계 폭포를 방문하셔서 더위를 한번 싹 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영동에 여행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 영동을 방문하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영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트렌디한 여행지보다는 조금은 숨겨진 명소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동 여행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. 더운 날씨를 잊을 수 있는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좋은 여행지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